자, 선박직원법 9조 1항 2항 3항 있는데 그중에서 3항 1호, 2호, 3호 있는데 그중에 3호입니다. 3호 기존의 내용을 보면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자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한 경우에서 다가 있고 나가 있지 1차 위반, 2차 위반 나눠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을 나눠놓고 2차 때가 더 무하게 처벌되죠. 1차는 업무정지 6개월 그리고 2차 때는 면허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잘 보세요. 자 2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죠. 그런데 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을 거야. 높을 건데 음주 측정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이잖아. 이상하죠? 법 더럽게 법을 잘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이가. 왜냐하면 내가 술을 많이 했어. 음주 측정을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보다 높게 나올 거야. 그럼 나는 면허 취소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게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1차 위반이라면 업무정지 6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보세요. 음주 측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법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법 좀 잘못 만들었단 말해주세요. 잘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요 규정을 삭제했다고. 삭제. 다 삭제. 삭제하고 무조건 면허 취소. 다만 자,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4일 이후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부터 적용되는데 어쨌든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이나 면허 취소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제재가 이루어진다. 제재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었어. 나누니까 이게요 법에 어떤 모순이 생긴 거야. 안 그래요? 더 악질적인 농을 보호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예요. 법을 바꿨다.